뭐야? 야, 이씨! 야! 아, 하지 마! 아, 너 왜? 뭐야? 난 너야! 너 때문에! 야! 야! 아, 뭐야? 빼고 샀다 이거지? 진짜 죽었어. 뭐야 이거? 뭐야? 뭐야? 아이씨. 아 진짜 이게 왜 여기 누구야 누구 안 돼. 어 민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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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와. 오. 야 너는 뭐 집에서 오. 맨날 이렇게 옷을 야야 그거 사진 줘 봐. 줘 봐. 줘 봐. 아이 줘 봐. 아, 우리 둘 다 봐. 이 사진 그래. 너무 웃겨. 아, 이거 뭐야? 놔 봐. 놔 봐. 하나. 몰라. 둘. 셋. 죽는 줄. 봐. 이거 봐 봐. 야, 이 사진을 형수님이 이렇게 해놓은 거야. 그래. 아니야, 나는. 어? 나, 나 아줌마가. 야, 그 좀 장난 아니지. 너 왜, 왜, 우리는 봐도 괜찮고, 왜. 근데 이거. 민이가 보면 안 되냐? 두개 붙여놔. 이거, 이거 자, 돼? 잘 몰라서 그러는데. 뽑은 아니, 거 아니야? 이게 제가 친한 사람들한테 그냥 장난으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고 숨겨놓은. 유출된 거네, 그럼? 근데 왜, 왜 이렇게 어디로, 네. 누굴 통해서 경로가 어디냐, 이거야. 그니까 범인이 이 안에 있다는 거. 아, IP 주지 마고. 저 집안에서. 국정은 다 동원해. 누군가? 근데 제가 진짜. 아까 동민이 형이랑 라면 응? 먹었는데 라면에다 누가 또 이상 장난을 쳐놔가지고 응? 라면을 뭐? 라면을 먹는데 그래도... 전 태어나서 이렇게 매운 라면 진짜 처음 먹어봤어요. 제가 그래, 그래 주변에 숯물 다 나오고 아까 동민이 형 써놔가지고 그래. 발로 차고요. 그래가지고 피똥 쌌는데 피똥까지 쌌다고? 그래? 너한테 이렇게 접대하면서 뒤에서 먹인다 이거야. 그 뒤에서 골탕을 먹이는 거죠. 내가? 네. 그러네 뭐 자. 너? 뭐야? 아 형수, 아니, 그래. 아니 형수 좀 얘기해요 시원하게. 아니 그래. 민혁이한테 뭐 솔직히 삐진 거 있죠 뭐. 저번에 혹시 말 좀 줄이고 거 봐. 그런 말 한 걸로 속상해서 집에서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일단 무엇보다 일단 이모가 말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. 이모가 말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. 이건 좀 시끄럽다고 제가 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주여사! 주여사! 그 인정하시오. 주 여사가 뭐야? 아니 주말이 여사지.
형님, 주여, 형님, 그래도 주씨, 형님, 그래도 주여사가 뭐예요? 내가 지금까지 해도 어? 아, 안 돼, 똑같은 얘기 반복이니까 올라가 찾아. 절대 이모는 아, 아니다. 올라가. 아, 나도 아니다. 응? 바람 의심하고 그러지 마. 나도 아니야. 아니다. 네가 잘, 딱 찍히는 사람 지금 계속 의심해. 딱 집... 야, 아니, 의심하면 뭐... 너만 손해야. 그냥 다 수용해, 세상을. 아니, 그냥. 별것도 아닌데, 응? 이 사람이. 또 쟤도 민감하네, 민혁이도. 사와야 될 거 아니야. 두고 봐라. 어, 민아. 에? 왜? 아, 예. 어디 가요? 어, 나 바람 좀 쐬려고. 같이 갈래? 아, 안 가? 네. 안녕히 계세요. 네. 차가 뭐야? 민아, 들어가도 돼? 들어와. 뭐 하고 있었어? 그걸 왜 물어봐? 섭섭한 거 있어? 아니, 왜? 안 섭섭했어? 뭐가? 선물. 선물? 다 사왔는데 내 것만 안 사왔으니까 그냥 그런 거지. 나는 괜찮아. 짠. 이거 내 선물. 고민형? 원래 이거 아침에 주려고 했는데 너가 없더라고.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이제 주는 것 같아. 근데 왜 말 안 했어? 준다고 있다고? 아니 그냥 가족들도 다 있고 그냥 따로 있을 때 주고 싶었거든. 왜? 어? 아니 그냥 어쨌든 고마워. 여기 이렇게 잘 놀게. 고마워. 앞으로 나한테 살갑게 대해주라. 아니 오늘은 선물 때문에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이란 게 이렇게 다 주다 보면 근데 나무 빼놓으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, 그치? 그래서 라면도 그렇게 했고. 그거 어떻게 알았어? 다 같이 있다가 방 들어갈 때 테이프 흘리던 거 그거 보고 대충 눈치챘지. 그리고 아까 미안해. 내가 그것 때문만 온 건 아니고 그냥 잘 지내보고 싶어서 앞으로 우리 계속 볼 사이인데 사이좋게 잘 지내보자는 의미에서 온 거지 결국. 오케이. 어. 고마워. 갈게. 굿나잇. 잘 자. 이게 뭐야? 진짜 웃기네? 이런 걸 다 사왔어? 응? 민아, 선물 마음에 들어? 보다가 너 닮은 것 같아서 하나 샀어. 그냥 앞으로도 잘 지내보자고. 아, 그리고 너 꼬박꼬박 오빠라고 불러라. 그럼 또 선물 줄게. 뿅! 귀엽네.